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겠죠. 매매. 여기서는 매매는 계약법에서 배우고요. 여기서는 살면서 한 번이나 볼까 말까 한 신기한 것들만 잔뜩 있는데 시험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일단 소유권의 취득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오고 있냐면 취득쇼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취득쇼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점유취득쇼가 있고요. 거의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라고 봐야 되고요.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눈이 말하듯 말씀드리지만 어려울수록 뭐예요? 기본적인 것만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출제 경향은 나오되 어렵게 내지 않아요. 쉽게 내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큰 맥락을 잡으면 되고요. 일단 요건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를 하게 되는데 저번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명백히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민법에 별도로 규정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요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 점유해야 되고요.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합니다. 세 가지만 요구합니다. 따라서 선악 불문합니다. 과실의 유무도 불문하고요.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무슨 점에 대해? 자주점이고 평온하고 뭐죠? 공연한 점이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좀 생깁니다. 자주점인지 타주점인지 여부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결정하고요. 매매와 같은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있어야 비로소 무슨 점이죠? 자주점이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데 매매 계약이 있어야 자주점이고 자주점이어야 20년 지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 할 수 있잖아요. 이상하죠? 매매 계약을 했으면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매순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인데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뭐에 걸리지도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그러면 20년, 30년, 40년 지났더라도 매매를 원인으로 뭐 받으면 그만이에요? 이전 등기를 받으면 그만인 것이지 왜 취득시효라는 것이 있느냐? 요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취득시효의 점유취득시효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걸 꼭 머릿속에 가지고 하셔야 돼. 다시 말하면 남의 땅을 무조건 뭉갠다 그래서 취득시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매매와 같은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필요한데 만약에 매매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뭘 주장할 필요 없어요? 취득시효를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뭐 받으면 돼요? 이전 등기를 받으면 돼요. 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요. 계약서도 없어지고 입증할 수가 없다면 그때는 뭘 주장하게 되는 거죠? 취득시효를 주장하게 되는 거다. 따라서 무조건 이 취득시효를 남의 땅을 뭉갠다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죠. 이거는 자주점유해야 되고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있는데 입증하기가 어려울 때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취득시효라는 거 꼭 머릿속에 가셔야 돼요. 그죠? 가끔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분들 질문을 받아요. 저희 시댁에 땅이 있는데 집안 어르신이 지금 거기서 뭐 경작해서 쓰신 지가 20년 넘었는데 그 땅 뺏긴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럼 제가 뭐라고 여쭤보겠어요? 그분이 그 땅을 경작을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랬더니 옛날에 뭐 어렵으셔가지고 그냥 부쳐 먹으라 그랬다는데요. 그러면 부쳐 먹으라고 그랬다는 거는 뭐냐면 수확물을 가지란 얘기예요. 땅을 준 거는 아닙니다. 자, 그분의 점유는 타주 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20년, 30년, 40년이라도 그분은 뭐 하지 못해요?
취득 수요를 못하니까 이전 등 아 뭐죠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아 우리 시아버지가 뭐 한 20 년 전에 쌀 뭐 두 짝 받고 팔았대는데요. 그러면 그분의 점유 개시 연유는 뭐예요? 매매니까 무슨 점이요? 자주 점유고 그분은 20년 지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취득 수요하게 되는 거죠. 그건 땅 뺏긴 게 아니죠. 왜요? 땅을 판 거니까. 근데 만약에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 양반이 거기서 왜 점유를 시작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누가 유리한 거예요? 지금 농사 짓는 그분이 유리한 건가요? 땅 소유자가 유리한 건가요? 점유하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왜요? 자주 점유임은 추종을 받으므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다고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또 모른 척 하시죠? 자,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의 의상, 선의, 평언, 공연이 뭐가 돼요? 추정이 되고 뭐는 추정되지 않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분은 자주고 평언 공연이 뭐 받고 있어요? 추정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분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누구에 유리한 거죠? 점유자가 유리한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이거 가지고 교재 좀 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소유권과 재산권이다 나와 있고 여기 있는 건 외우는 게 아니라 2번 시효로 취득할 수 없는 권리들을 기억하시는데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당권이죠. 왜냐하면 취득시효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자는 뭐 하잖아요? 점유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할 수가 없고요. 나머지 것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뭐 부양을 받을 권리, 남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 했더니 그 집 아들 됐다.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또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나중에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바로 취득하는 거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니까 점유권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고요. 유치권도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 유치권도 뭐예요? 법적 요건을 갖추면 바로 취득하는 권리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취득하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은 뭐죠? 취득시효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취소권, 환매권, 해제권 다 뭐죠? 형성권. 그 다음에 채권 이런 권리들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취득시효할 수 없고요. 벌써 기억할 것이 뭐라고요? 저당권은 취득시효하지 못한다. 2번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서 가 일반 점유 취득시효에서 점유 취득시효가 나오는데 1. 취득시효 대상에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도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꼭 한 필지 토지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 보시면 한편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시효 취득이 어떻게 가능하다. 자, 왜냐하면 취득 시효는 결국은 무엇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니까 내게 맞아요. 나에게 이미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어요. 그 사실 입증하기 어렵다면 뭘 주장해도 상관이 없어요. 취득시효를 주장해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할 수가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도로, 공원, 하천이 나오죠.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국유재산을요. 공용물, 공공용물. 왜 한자 쓴지 아시겠죠? 같은 말이 반복되세요. 그 다음에 일반 재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과거에는 일반 재산을 잡종 재산이라고 했는데, 잡종이란 말이 어감이 그지 같다 그래가지고, 국유재산법을 개정해가지고, 일반 재산 이렇게 바꿨어요. 이런 거 왜 바꾼지 모르겠어요. 그죠? 짜장면이 맛있지 자장면은 맛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재산이라고 하면 눈에 확 닿는 잡종 재산하면 확 들어오잖아요. 그죠? 아무튼 공용물은 뭐냐면 국가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국유 재산을 말해요. 뭐 예를 들어 시청, 청사, 뭐 경찰서 건물, 뭐가 있을까요? 또 교도소 이런 것들은 뭐죠? 공용물이고
공공용무는 뭐냐면 공짜가 공산당할 때 공짜거든요. 일반 공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유재산인데 그 사용은 일반 대중이 일반 공중이 쓰고 있는 국유재산을 공공용물이라고 하고요. 뭐가 있을까요? 뭐 공중화장실, 뭐 그 다음에 뭐 공원, 박물관 이런 것들이 뭐죠? 공공용물이고요. 이런 거는 취득시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뻔히 알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대전교도소에서 20년 징역살이했더니 503호 감방을 취득시했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계룡산 국립공원에서 20년 동안 돌을 닦았더니 깨우친 바는 없지만 땅은 뭐 취득시했다.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만 취득시할 수 있냐면 일반 재산만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할 수 있다. 가끔 시험에 나오고요. 다만 원래는 공용물이었는데 공공용물이었는데 공용이 폐지가 되면 그때는 뭐로 바뀌게 되죠? 일반 재단으로 바뀌니까 이때는 취득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판례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판례사의 2번에서 소의 의사로 평원, 공연, 점유해야 된다는 말은 자주점이고 평원하고 뭐죠? 공연한 점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2번, 3번에서 몇 년간 점유해야 됩니까? 20년간 점유해야 되는데 아,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좀 더 보죠. 자, 다시 와서 점유하고 있고 20년 지나면 취득시하는데요.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가지?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러면 20년이 완성됐을 때는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가질 텐데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겠어요? 채권적 청구권이겠어요? 물권적입니까? 채권입니까?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왜 또 헷갈려요? 물권이 있는 사람의 청구하면 뭐예요? 물권의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의 청구하면 뭐예요? 채권의 청구권. 물권의 청구권이 채권의 청구권이에요? 채권적이죠? 그죠? 아이 왜요? 참 적혔잖아. 등기래야 비로소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다. 이 사람은 아직 뭐가 없다고요? 소유권, 물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되겠어요?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저번 주에도 제가 얼마 열심히 말씀드렸어요. 아, 저번 주구나.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예요? 물권 청구권이고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 청구권이냐 여부는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대단히 뭐죠? 중요하다는 말 계속 드렸잖아요. 채권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왜요?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다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소멸시효가 뭐라고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없어지는 게 뭐죠? 소멸시효잖아요. 자, 소멸시효에 걸리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우리 판례는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권리를 뭐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따라서 이 사람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 사람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거고요.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시작이 되는 거죠. 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등기청구권이 없어지고요.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를 쫓아오셔야 돼요. 항상.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왜 저번 주에 소멸시효를 정리했겠어요. 자,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없어지는 게 뭐죠? 소멸시효입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사람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소멸시 올리지 않아요. 그러면 점유를 상실하면 이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시작이 돼서 몇 년 지나야? 10년 지나야 비로소 등기청구권이 뭐하게 되는 거죠? 없어지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등기청구권은 뭡니까? 채권자 청구권이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죠. 을이 갑에게 돈 빌려줬으면 누구한테요?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죠. 병한테 돈 달라고 하면 뭐예요? 뒤지게 맞는다 그랬죠. 그러면 요 등기청구권이 채권자 청구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노란색을 들었죠.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이 등기 취득시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밤 자정이 20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현재 11시 20분 현재 저에게 등기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오늘 밤 자정이 돼야 저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등기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저에게 오늘 밤 자정이 되는 순간 저에게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긴다면 그 상대방도 누군 거예요? 오늘 밤 자정 소유자가 뭐예요? 등기청구의 상대방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오늘 밤 자정이 되는 순간 저에게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긴다는 말은 그 상대방도 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자정 소유자가 뭐예요? 등기청구의 상대방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등기청구는 누구한테 하냐면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하는 거. 등기청구권은 채권자 청구권이니까 특정된 사람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예요. 교재에 있는 판례들이 다 이것과 관련돼 있어요. 판례를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요 가지고 논리를 먼저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시효에서는 요 말을 이해하고 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뭐죠? 울트라 파워 꾸쇼로 중요하다고요. 취득시효는 등기는 누구한테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보자고요. 등기는 갑이 하고 있어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습니다. 요런 상태에서 20년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갑이 17년이 됐을 때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럼 을이 20년이 되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텐데 요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알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죠? 있다. 왜요? 등기는 누구한테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17년 됐을 때 병으로 넘어갔다면 이제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죠? 병인 거죠.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1년 돼가지고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정한테 을이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등기는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자가 천번 바뀌든 만번 바뀌든 신경 쓸 거는 없습니다. 20년이 되는 순간 오늘 밤 자정 등기부 등본 떠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20년이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뭘 청구할 수 없습니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인데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 했어요. 그죠? 자, 을이 21년이 지나서 정에게 등기를 청구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 그래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정에게는 뭐 할 수 없대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대요. 그랬더니 을이 이러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요때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집 개새끼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개밥을 주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이게 한 1년 후였던 것 같은데요? 라고 점유 시작점을 1년을 놓칠 수가 있다면 얘도 뭐로 바뀔 수 있어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죠. 그죠? 그죠? 5년 후에 팔렸어요? 아,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5년 후에 점유를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럼 얘도 뭐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점유개시 기산점, 시작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면 을이 멋대로 뒤로 밀 수가 있다면 모든 사람을 다 뭐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가 같은 사람이 뭘 봐요?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점유개시 기산점은 시작점 뭐예요?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외도 있겠죠. 정이 없어요. 누가 없다고요? 정이. 그러면 얘가 늦추든 말든 뭐 볼 사람이 없어요? 피해를 볼 사람이 없는 거니까 예외. 등기 명의인의 변동이 없다면 이때는 임의로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결국은 이 취득시에 관한 모든 논리를 이해하기 위한 키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등기는 채권자 총유권이고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점유개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는데 정가 같은 사람이 없다면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다면 그때는 임의로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 이거를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20년간 점유해가지고 두 번째 줄 해가지고 점유개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하지 못한다. 다만 시효기가 왜 그러냐? 아, 읽어보세요. 그죠? 설명드렸는데 다만 해가지고 등기명인의 변동이 없으면 임의로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고요. 핵심 판례는 뭐냐면 예외입니다.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으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거꾸로 계산해가지고 20년만 되면 취득시효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 등기를 하고 있다. 이유는 보전 등기하는 게 번거로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취득시효에 뭐가 나오냐면 나 등기부 취득시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또 볼 겁니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요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일단 요 점유는 자주 점유이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란 점은 점유 취득시효와 같은데 추가되는 것은 뭐냐 되냐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의문이 생기죠. 의문이 안 생기세요? 의문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야 되는데. 자, 자주 점유하려면 매매와 같은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으면 바로 소유권을 가져야지. 왜 10년 지나야 소유권을 갖느냐. 이게 의문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의문이 안 생기면 거기에 뭐예요?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우리가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매매 계약을 하고 점유도 하고 등기를 했으면 바로 소유권을 가져야지. 왜 10년 지나야 소유권이 생기냐면은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더라도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를 말하는 거죠. 뭘 말해? 무효.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는데 소유권이 없으려면 등기가 뭐예요? 무효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무효인 등기라고 있는 사람은 몇 년 버티면요? 10년 버티면 소유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있으면요? 무효인 등기라고 있으면.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등기부 취득시효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뭘 인정합니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등기에 대해서는 뭘 인정하지 않습니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는데 다만 몇 년 버티면요? 10년 버티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얘하고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언제 그러느냐?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이 불법으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을 앞으로 뭘 했어요? 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 등기는 뭐예요? 무효겠죠. 그죠? 불법으로 서류를 위조해서 뭐예요? 등기했습니다. 을이 병에게 팔았어요. 팔고 을이 병에게 인도해주고 이전 등기를 해줘서 병은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고요. 병은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에요. 이래도 병은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하지 않아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을의 등기가 무효면 병의 등기도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다만 몇 년 버티면요? 10년 버티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요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예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죠. 근데 을이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병은 선이에요. 무과실이에요. 그래도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죠. 왜? 무효는 뭐가 원칙이에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등기에 대해서 뭘 인정하지 않아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병이 등기하고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몇 년 버티면요? 10년 버티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등기부 취득시효라고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어떤 제도입니까?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 취득시효와 달리 언제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과 관련돼서 함께 지문으로 출제되고 있고요. 두 가지는 전혀 뭐죠? 별개의 제도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자, 요걸 검토해 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하려면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요. 10년 내내 선이 무과실이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 판례는 점유를
개시할 때, 시작할 때만 선이 무과실이면 됩니다. 그럼 인도 받을 때 선이 무과실이면 된다는 얘기죠. 점유를 시작할 때 뭐이면 돼요? 선이 무과실이 된다는 말은 인도 받을 때 뭐면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 되는 거죠. 근데 등기를 할 때는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병이 의뢰 등기가 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먼저 인도받고 나중에 뭘 했어요? 등기를 했을 때 악이에요. 등기부 취득취할 수 있느냐? 그래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등기에 대해서는 선이 무과실일 필요가 없습니다. 뭐 받을 때만요? 인도받을 때만 선이 무과실이라면 나중에 이전 등기 받을 때는 악이어도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만 선이 무과실이면 돼요?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이 무과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왜 무효인지 유인은 묻지 않아요. 뭐 위조가 돼서 무효든 불공정해서 무효든 강행복귀 위반이어서 무효든 뭐든 상관은 없는데 다만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중으로 보전 등기가 되면 선보전 등기가 유효하고 뭐가요? 후보전 등기는 무효입니다. 다만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가 없어요? 등기부 취득취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점유도 등기도 10년 동안 해야 되는데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 동안 등기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자 병이 을로부터 사가지고 10년 되면 등기부 취득시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7년 돼가지고 정한테 또 팔았어요. 정은 점유도 하게 됐고 등기도 하게 됐고 이랬을 때 이 정은 또다시 10년이 지나야 등기부 취득시 하느냐 아니면 얘가 7년 했으니까 3년만 지나면 등기부 취득시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3년만 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 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몇 년만 되면 돼요? 10년만 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의 승계를 뭐하고 있냐면 긍정하고 있습니다. 끝입니다. 교재 보시면 A번 평원공여선이 무과실의 점인데 넘겨보시면 선이 무과실은 언제죠? 점유를 개시할 때만 있으면 된다. 판례는 뭐냐면 무과실은 뭐 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저번주에 했던 내용이고요. B번 10년간 등기 및 점유를 해야 되는데 1. 무효인 등기를 말하는데 뭐는 빠진다고요? 후보전 등기.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등기부 취득시할 수가 없고요. 핵심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도 결국은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할 수 없다는 판례고 두 번째 판례는 명의신탁 얘기인데 명의신탁은 제가 일부러 설명을 안 드렸어요. 나중에 들을 거고 그 다음 우측에 2번에서 등기기간과 점유기간 각각 10년이어야 되는데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일 필요는 없고요.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10년이면 된다. 등기기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무엇을요? 승계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의 등기도 물론 등기부 취득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동산의 소유권 취득시효는 그냥 결론만 기억하면 되는데 일단 원칙이 10년입니다. 다만 선이고 무과실이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만 이상한가요? 다 이상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공신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알 수 있죠. 이 취득시효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했지만 동산에 대해서는 뭘 인정해요? 공신의 원칙 인정해요. 그게 뭐죠? 선의 취득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이니까 굳이 취득시효를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요 문제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 동산은 선의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취득시효 하는 거예요.
종사는 뭐 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선의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하. 동산을 선의 취득하려면 저번에 카메라 열심히 막 그러면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선이고 무과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악이거나 과실이 있으면 뭐 하지 못해요? 선의 취득하지 못해요. 이때는 취득시효해야 되는데 몇 년이 필요하냐면 10년. 그게 뭐죠? 1항이에요. 그 다음에 선이 무과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이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이 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이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그러면 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로 선이 무과실인데도 불구하고 선이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뭘 내야 돼요? 취득시효를 내야 돼요. 그럼 몇 년이에요? 2항 5년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뭐죠? 10년. 선이 무과실이면 취득시효는 뭐죠? 5년이 되고요. 다만 머릿속에 선이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뭐하게 됩니까? 취득시효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하단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도 취득시효할 수 있다. 일단 간단하게 기억하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취득시효의 이게 효과가 나옵니다. 가 원시 취득입니다. 다만 등기는 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이전 등기를 합니다. 나 등기 청구와 상대방입니다. 여기 또 나왔죠? 상대방은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그거 나서 이제 판례가 어떻게 해요? 가나다라 마바사 넘기시면 어디까지 나옵니까? 아까지 나와요. 그죠? 자, 아까지 나오는데 요 판례들을 쭉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죠? 설명드릴 건데 일단 와 미치겠다. 나는 뭐 하나도 모르겠다. 몰라도 일단은요. 근데 몰라도 되는데 뭐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뭐죠? 등기를 청구한다. 여기까지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고 뭐 하셔야 돼요? 쫓아와야 됩니다. 그죠? 자, 이제 제가 왜냐하면 지엽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민법은 지엽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원칙이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죠?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근데 지엽적인 걸 들어가면 어떻게 하게 돼요? 또 와 시크지같이 많아도 어렵네 이런다고 그죠? 자, 어려워도 뭐죠? 상관은 없다. 뭐가 중요하니까요? 원칙이 중요하니까요. 그죠? 자, 판례들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자, 보자고요. 21년이 돼가지고 병이 정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을은 정한테를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왜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21년이 돼서 병이 정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럼 정한테는 뭐 하지 못해요? 등기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무엇을 원인으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동의하시죠? 자, 취득시효는 남의 땅 뭉긴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원래 얘 거예요. 누구 겁니까? 점유자 겁니다. 다만 얘가 뭘 안 하고 있었어요? 등기를 안 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는 거지. 얘가 무작정 점유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누가 나쁜 놈이에요? 팔아먹은 놈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됐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표정이 어두우니까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다시요.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은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누구한테요?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20년이 되는 순간 뭘 갖게 된다고요? 채권을 갖게 되죠.
21년이 됐을 때 갑이 정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해주면 이 정한테는 뭐 하지 못합니까? 등기를 청구하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해야 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까지 왔어요. 별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21년을 새로운 기산점, 시작점으로 삼아 또다시 20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 을에게 새로운 20년이 되는 순간 또 하나의 채권이 하나 더 생기는 것으로 이해해요. 다시 말하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또다시 뭐가 돼요? 20년이 되면 이 을에게 새로운 뭐가 생겨요? 등기청구권이 생기는데 이 등기청구권도 누구한테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정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정에게 뭐 할 수 있게 돼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중간에 정에서 무로 바뀌었더라도 무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또다시 20년이 되면 또다시 요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생기니까? 채권적 청구권이 생기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표정이 어두워져서. 근데 계속 보시면 결국은 판례들이 다 똑같은 건데 계속 뭐예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뭘 청구할 수 있다고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의 반복입니다. 더 이상 안 보겠습니다. 넘기셔가지고 다음은 소급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부터냐면 전후 개시 시부터 소급하게 되고요. 하단에 6번 해가지고 취득시효에 대해서도 중단 정지 제도가 인정이 되고요. 우측에 7번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완성이 된 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가 있고요. 다만 완성이 된 후에 단순히 매매를 제의한 것만으로는 포기를 보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20년이 됐어요. 그럼 을은 병한테 떳떳하게 뭐 하면 돼요? 등기를 청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좋은 게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좋은 게 아니라 법적인 게 중요한데 자꾸 병한테 가가지고 미안해. 지가 샀으면서도 미안하면서 괜히 가가지고 등기해줘 짜잘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저한테 파세요라고 매수를 제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문제들 의뢰 판례는 포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완성된 후에 단순히 매수로 제의한 것만으로는 뭐로 보지 않습니까? 포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측과는 대표해집니다. 자, 풀어볼게요.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X 취득시효는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2번 토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취득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X입니다. 아까 했죠? 등기명의의 변동이 없다면 점유개시 기산점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3번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 같은 자주점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의 주장이 번복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자주점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죠. 자주점임을 추정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할 필요 없는 입증을 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타주점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잡종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행정재산,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이 되었다면 그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잡종재산이 여기서 뭐죠? 일반재산이죠. 다시 말하면 일반재산만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성이 된 후에 행정재산을 받겠다면 취득시효할 수가 없고요. 5번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 해야 됩니까? 타주점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뭐하게 돼요? 승계시키기 때문에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선전습득 발견이 나오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할 겁니다. 간단하게. 물건을요. 주인이 없는 물건 무주물, 주인이 있는 물건 뭐죠? 유주물로 나뉩니다. 만약에 주인이 없는 물건이 만약에 부동산이면 국가 소유가 되고요. 주인이 없는 물건이 동산이면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데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동산에 하나입니다. 자, 주인이 있는 물건은 유실물인데 요거를 둘로 나뉩니다. 유실물과 매장물로 나뉘어요. 아, 매장물과 유실물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요. 발견이 용이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유주물을 우리가 유실물이라고 하고요.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유주물을 우리가 매장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땅 속에 있는 것만 매장물인 것이 아니라 물 속에 있는 것도 뭐죠? 매장물이고요. 또 건물 속에 있는 것도 뭐예요? 매장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세면을 하면서 반지를 세면대에도 뽑아놨어요. 끊어놨어요. 깜빡 잊어버렸거든요. 세면대 지금 있으면 발견이 용이한 상태니까 뭐예요? 유실물인 거고 그게 세면대 하수도에 들어가가지고 하수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발견이 곤란한 거기 때문에 뭐가 돼요? 매장물이 되는 겁니다. 자, 둘 다 주인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찾아주기 위해서 유실물은 6개월간 공고라고요. 매장물은 1년간 공고라고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나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저번 달인 것 같은데 저번 달에 그 뭐죠? 달러가 누가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8,000달러 기죠? 8,000달러 우리나라 돈은 거의 아니에요. 8,000달러 아니던 것 같은데 더 된 것 같은데 800만 원이었어요? 7,500만 원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은 그죠? 우리나라 돈은 8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천만 원 정도 되는 달러를 뭐 이 사람이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죠? 예, 네, 주었어요. 주었는데 엽기적인 것은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게 8천만 원 정도 되니까 이제 경찰이 누구권지에서 알아봤더니 주인을 찾았어요.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 집에 달러를 갖다 두면 재수가 좋다 그래서 달러를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달러를 둬봤자 재수 좋은 거 하나도 없어서 재수 없어서 갖다 버렸대요. 멋있어. 8천만 원 정도는 그 양반은 뭐예요? 껌값인 거야. 아, 그 정도는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갖다 버린 거니까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달러를 갖다 버린 분의 그 행동이 멋있고요. 부럽고 저도 그 정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8천만 원 정도는 그냥 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재밌는 건 기사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유실물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달러를 주신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아우 그러니까 기력이라 그러는 거야. 저는 요새 진짜 기자들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게 왜 유실물이에요. 무주물이지. 갖다 버린 거잖아요. 무슨 아시겠어요? 제가 뭐죠? 쓰레기를 뭐 예를 들어 안경 갖다 버렸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소유권이 포기된 물건이니까 뭐예요? 무주물인 거고요. 그거는 뭐예요? 선점의 대상인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박스 주시잖아요. 그 박스 왜 주는 거예요?
갖다 버렸으니까 소유권이 포기된 물건이니까 그분들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주문을 뭐죠? 선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양반은 명백히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의사를 했고요. 또 점유를 뭐예요? 상실했으니까 그 사람 소유권은 뭐가 돼요? 포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유주물이 아니라 뭐죠? 무주물이니까 6개월이 아니라 바로 그 양반은 뭐죠? 소유권을 갖습니다. 무슨 아시겠죠? 근데 거기다 6개월이 전에 개소리 하고 있네, 그죠? 다시 말하면, 유실물이든 매장물이든 뭐 해야 돼요? 유주물이어야 되고요. 소유권이 포기가 된 물건은 무주물이기 때문에 6개월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뭐죠?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끝입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첨부가 나오는데, 첨부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